국내산 강고등어입니다. 대사이즈고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러시아산 코다리도 판매하고 있고 내장이 제거된 상태고 방건조 깔끔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 되니까 방건조 갈치포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금간은 안 됐고요. 풀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조림용으로 드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역시 갈치포로 조림용으로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금간은 당연히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조림할 때는 소금간 안 넣은 그 갈치포로 만들기 때문에 졸여 드시면 굉장히 맛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맛있게 만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영 양식골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무한뻘은 가을철에는 사이즈가 크지 않지만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국내산 육젓입니다. 1kg씩 담겨져 있고 사이즈가 크고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신화산 추젓인데요. 3kg씩 담겨져 있습니다. 신화자 추젓 3kg동 하고요. 북새우젓 3kg 이렇게도 많이 구매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맛이 좋고요. 역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신화산 추젓. 근데 북새우젓은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기 때문에 북새우젓 갈아서 넣으면 굉장히 시원한 맛있고 감칠맛 맛이 납니다. 국내산 멸치젓입니다. 멸치젓을 갈아서 넣으면 굉장히 맛있고 생멸치젓을 무쳐서 먹기도 합니다. 멸치액젓하고 까나리액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 5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가리비입니다. 통영 양식 홍가리비고요. 3kg, 6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뿔소라도 국내산이고 2kg, 4kg 단위씩 판매하고 자연산 참소라입니다. 2kg, 4kg씩 단위로 판매합니다.